좀 더 자세하게 전화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아, 포스코 그룹주. 예, 좋죠. 지금 얼마에 들어가셨습니까? 전 7만 5천 원에 100%거든요. 오유, 우선은 축하드리고요. 아, 네. 너무 근데 과감하신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아, 그냥 저는 이렇게 분할 뭐 이렇게 몇 퍼센트 다른 여러 가지 종목을 사는 게 제가 잘 안 돼서 그냥 하나 샀다 하나 팔고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아주 굵직굵직하게 매매를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쨌든 오늘도 뭐 흐름 좋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10만 원 정도 되면 매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가격이 오기는 오나요? 10만 원. 96,700원이 7월 31일 날 갔었네요, 장중에 한번. 아, 네. 근데 지금 네. 두 자릿수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신기록을 한번 세워보고 싶으신 겁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준영 우영역 연결해 드릴 테니까 10만 네. 원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아, 뭐, 그 100% 사셨는데, 딱 네. 그 전량 10만 원 넘어가면 그때 파시려고 그러세요? 분할매도 네. 생각 안 하시고 계시고? 아,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느 가격이 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분할매수, 분할매도가. 네. 최근에 사셨나요? 한 달 정도 된 거. 한 달죠. 그러면 네. 고민 혹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염과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 종목 중에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 저 세 그 종목을요 돌아가면서 샀다가 매도했고 계속 장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장기 투자하신다고 그래가서 저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장기 투자하신다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차 좀. 아, 네.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결국은 이제 포스코 그룹에 이게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포스코 그룹의 아리엔트나 여모라든가 호주의 광산 쪽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광산 개발에 따라가지고 결국 이제 물건을 실어 와야 되니까 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물류 유통 사업을 하는 회사니까 네, 그렇죠. 그쪽에 이제 수혜를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가 직접 광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들어온다 한다면 달라지는데 이거 네. 무역 트레이딩이거든요. 트레이딩이 이 회사가 주업이니까. 상사니까요. 이게 트레이딩 자체는 일단 그 어떤 그 상품 가격이 2, 3% 정도 어떤 마진을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라든가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것뿐이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그 자원개발보다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광물자원 관련 트레이딩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 전망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 거의 똑같아요. 이게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따라가지 이게 급증을 하잖아요. 치고 나가는. 그래서 이 회사는 정체예요. 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쉽게 가지 못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참고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주가는 올라왔지만은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그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포스코 CEO가 2030년도에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 네. 매출액 43조 원에 영업이익 3조 4천억을 목표한다고 그랬어요. 2030년에. 예. 그러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 사서 수익을 날까? 저는 그런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3조, 현재 포스코 그룹이 아마 시가총이 34조 원이거든요. 예. 앞으로 6년 이후에 3조 4천억인데 3조 2025년도 추정치가 1조 원이거든요. 영업이 전망치가. 예. 그러면 6, 7년 이후에 포스 만약에 현재으로 본다한다면 그 시점으로 본다한다면 딱 PR로 따지면 간단하게 따지면 영업이익 정도 해당 시가총액이니까 PR 10배거든요. 네.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에서 100% 간다한다면 2030년도에 PR 20배거든요. 네. 2030년도 되면 2차전지 시장 양극재 시장 자체가 성장 기간이라 성숙기거든요. 그때서는 프리미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어떤 부분도 고민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체는 현재 차트로 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그래도 포스코 그룹들을 중심으로 오늘 에코프는 좀 떨어졌지만은 주도력 행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시가총이 14조 8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예사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LX 인터내셔널 있지 않습니까? LX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1조 2천억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의 10%입니다. 이익 단위로 따지면 약 반 정도 차이 나요. 네. 앞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25년도 영업이 1조 2천억, LX 인터내셔널이 5,700억, 그 정도 되지 반 정도. PR 돈량이 따지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20배, LX 인터내셔널은 현재도 PR이 3.6배입니다. 이게 무역 트레이드 상사 회사들 현대 코퍼레이션도 PR이 2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의 프리미엄이 2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는 괜찮으니까 무작정 가져가려 하지 마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주가 떨어지면 손절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직전 고점인 96,000원이니까 아마 95,000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데 다만 비중이 많으니까 76,000원 이탈을 하시게 되게 되면요 최소한 반 이상은 손절을 좀 하면서 목표 주가 그대로 96,000원 정도를 보시고 너무 길게 보이지 마시라. 예, 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 목표가 95,000원, 그리고 손절가 76,000원이고 그리고 장기로 볼 거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더 낫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